반말을 해야 되나? 우리끼리 대화식으로 할까? 어떻게 얘기하지? 제3자한테 얘기하는 식으로 얘기해야 되나? 그러게. 아, 그냥 요자 붙여가면서 할까, 그냥? 그래, 설명하는 거니까. 우리끼리. 너는 외관에 전혀 신경을 안 쓰니까. 너는이 뭐냐? 너는이. 말을 똑바로 하란 말이야. 자기는 외벽에 전혀 신경을, 아, 외관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으니까요. 괜찮다. 그러니까 외벽을 밝은 색으로 할 거면 첨화를 내는 게 좋다는 거지. 아, 외벽을 밝은 색으로 할 거면 첨화를 하는 게 낫다. 빼는 게 낫다는 거지. 너무 어둡지 않나? 한참 됐어, 주. 우리가 지붕, 징크 지붕인데, 근데 우리가 처음에 기와 지붕이랑 징크 지붕이랑 고민을 했었는데 비용 때문에 징크 지붕을 했지. 이쁘기는 기와 지붕이 더 이쁜데. 얘는 진짜 징크는 아니지, 우리가 쓰는 거는. 진짜 징크는 엄청 리얼 비싸고, 징크는 아니지. 얘는 그냥 칼라 강판. 리얼 징크가 이름이라고 그랬지. 진짜 리얼 징크는 아연 광판이잖아. 그건 되게 비싸. 근데 이름을 근데, 철판인데 왜 징크라는 이름, 징크는 아연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6년, 7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직도 얘는 뭐 아직까지 누수가 됐다거나 화자가 단열 이런 거에 전혀 문제점을 못 느끼고 있지. 기본적인 단열을 잘 해놨으니까. 외벽 마감에 이제 부분 이제 목재를 사용을 하잖아. 마감을 하는데 우리 집도 외벽 마감에 목재가 조금 들어갔지. 뭐 많은 건 아닌데. 처음엔 예뻐. 처음에는 처음엔 몇 예쁘지만, 년 동안 이뻤지? 2년 정도. 지금도 예쁘지만, 예뻐. 예쁘긴 예쁜데, 쟤는 관리가 필요해. 그리고 우리가 손 닿는 데까지, 이 뭐지? 이렇게 사다리나 뭘 밟고 올라갈 수 있을 정도까지의 높이는 우리가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는 괜찮은데, 우린 저 꼭대기까지 있어가지고, 그 위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굳이 목재로 쓰고 싶으면 내가 사다리나 이런 거 쓰지 않고서 내가 편안하게 좀 바를 수 있는 높이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우린 지금 너무 높아. 저기가 너무 너무 높아. 높아서. 그 박공 처마 안쪽을 목재를 써가지고 거기는 도저히 바를 수가 없어. 거기는 비계를 설치하지 않으면 바를 수가 없어. 한 3년까지는 있거든. 아니야. 얘가 지금 까매진 게 작년에 까매졌어. 그래서 우리가 이거 했잖아. 그때 내가 방충 방부 도료를 바르고 롤러로 그걸 바른 데까지 그게 딱 표시가 나. 그위 내가 손이 안 닿던 데는 못했잖아. 그러니까 5년 때까지는 괜찮았어. 5년까지는 관리하는데 크게 문제 없었는데 작년 여름을 나면서 좀 지저분해지기 시작했어. 관리가 들어가려면 정말 작정하고 비계를 설치하든지 초고가 사다리를 준비해. 높은가? 높은 거. 초고가라서 비싸다는 거. 나무는 외벽에 나무로 할 거면 관리할 수 있는 높이까지만. 뭐 돈이 많다면 사람 부르면 되니까 그거는 크게 상관없고 그냥 우리처럼 소소하게 사는 사람들은 어쨌든 우리가 관리할 셀프로 해야 되니까 관리할 수 있을 정도로 생각하고서는 외부에 목재를 써야지. 뒷마당을 넓힌 거에 대해서 내 생각으로 그렇거든. 이렇게 땅이 넓고 집이 많이 붙지 않은 상태에서는 뒷마당을 넓혀도 괜찮을 것 같아. 근데 이렇게 집이 따닥따닥 붙은 이런 단지에서는 뒷마당이 크게 의미가 없다. 왜냐면은 집이 붙어 있으니까. 차라리 한쪽 부분을 넓히는 게더 낫다. 왜냐면은 뒷마당의 활용도가 매우 낮으니까 거의 쓸 일이 없지 사실. 뒷마당이 남으니까 우리가 뭔가를 쓰려고 하는 거지. 뒷마당이 정말 편해서 쓸 일은 없다. 이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 뒷마당을 넓게 뺀 거를 뒷마당을 넓게 뺄 필요가 없다는 거지. 보통 집이 다들 이렇게 넓게 안 빼시지. 그래, 안 빼지. 안 빼는데 집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 데는 더더군다나 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있잖아 이렇게 이 정도로 붙잖아. 여기도 소리가 다 들리잖아. 봐봐. 소리가 아니야 진짜 그 그럴까? 뒷집이랑 붙기가 싫어서 앞쪽으로 당기면 앞쪽이랑 더 붙잖아. 에이 정도라. 아,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이런 식의 구조에서는 한쪽으로 쏠리게. 어쨌든 여기 단지 자체의 문제지. 요새 여기. 이런 식으로 분양하는 데가 너무 많다는 거. 그치. 거의 100평에서 130~140평 사이의 집들을 땅을 분양하는데 지그재그로 할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단차 거의 없이 도도도도도도 이렇게 분양해버리면 만약에 예를 들어 집이 땅이 다 남향땅이다 그러면은 거실이 동쪽을 보면 상관없을 텐데 다 남쪽을 보고 싶잖아 사람들은 거실을. 근데 그러면 우리처럼 거실에서 앞집 뒷공무니만 계속 봐야 되는 거지.
미국처럼 옆으로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있는 그런 식으로는 괜찮은데 거실 쪽이 앞집을 향해 있고 거의 대부분 여기 우리 동네는 지금 다 이 상태니까 특히 이쪽은 다 평수가 작다 보니까 층에 다락을 올릴 거면은 땅을 적게 사용하니까 이 똑같은 24평이라도 지그재그가 되는데 우리 집처럼 단층을 사용하고 싶은 사람들은 지그재그를 할 수가 없는 거지. 좁은 땅에 집을 지을 거면 안 지어진 집이라면 우리처럼 앞집이 어떤 식으로 몇 층으로 어떻게 할 건지를 고려하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거 전혀 생각 안 하고 했으니까 우리는 나는 단층이었고 앞집은 조금 이렇게 짓고 뒷집은 또 이렇게 짓고 다 지은 만들어 놓고 분양하는 게 아니고 땅만 사놓고 우리 마음대로 디자인해 가지고 이렇게 설계해서 이렇게 하는 데는 앞집이랑 집이랑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누가 어떻게 지는지 모르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고려하고 근데 요즘에 분양되는 땅들 보면은 지그재그로 이렇게 하는 데가 없어. 왜냐면 그렇게 하면 땅을 많이 쓰니까 들어가면 안 되는 거라. 그래 좀 들어갈래? 기침해서 계속 소리가 난 들어가서 아무튼 100평에서 150평 사이의 땅을 고를 때는 단차가 있는지랑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꼭 봐야 돼. 집을 지을 땅이 무슨 향인지 이게 중요한데 그 땅이 진짜 우리처럼 남향이다라고 광고를 해놓고 다 거실 남향을 볼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버린 집들은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런 땅은 조심해서 사야 되는 거지. 그치. 근데 그렇지 않게 분양된 집이 없어. 거의 대부분 다 일렬이야. 우리는 그래도 이 밑에 여기랑 주차 박스가 있고 높으니까 이렇게 봤을 때 뷰가 어쨌든 보니까 빵 뜨인 느낌이 드는데 단차가 너무 없는 작은 땅은 조심해야 돼. 맞아. 그래서 우리는 허허 벌판 아무것도 없을 때 땅을 봤잖아. 토목공사 되기 전에 땅을 봐가지고. 그치. 우리는 이렇게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지. 이 집들이 어떤 식으로 토목공사가 될 거면 앞집과 뒷집 사이의 단차가 얼마만큼이 될 건지에 대해서 반드시 미리 알아봐야 돼. 주택이 목조주택이든 콘크리트 주택이든 크게 의미가 없이 소리가 들려. 방음이 그렇게 잘 되진 않아 생각보다. 그러니까 근데 콘크리트 주택은 안 살아봤잖아. 내가 어르신들 댁에 가잖아. 방문을 하잖아. 그러면 새로 지은 집들도 많다고. 내가 막 양서나 서종이나 막 이런 데로 가면 서울이나 이런 데서 살다 오신 어르신들 댁에 막 간다고. 그러면 거기서 콘크리트 주택이라고 옆집이랑 좀 붙어있는 집은 소리가 들려. 이게 콘크리트는 또 울려. 울리는 소리가 들려. 집을 따닥따닥 붙이는 게 안 좋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까 오빠가 저 뒤 얘기했을 때 앞이랑 이거랑 저기랑은 또 두 배 이상 뛰어났잖아. 그거는 확실히 다르다니까. 소리가 우리 또 앞집이 어쨌든 보일러를 틀면 웅 소리가 나잖아. 콘크리트는 그런 소음이 더 많이 들린다. 벽 치고 나는 소음이 꽤 들리더라고. 맞아. 앞집에 보일러 돌아간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 제가 저 옹벽을 탕 치고 올라오는 거야. 어쨌든 집은 너무 가닥가닥 붙어있는 땅은 조심해야 돼. 전에 막 그거 있었잖아. 그 뭐야 땅콩주택 책에서 봤는데 진짜 그냥 아파트 저리가라에 층간 소음이 들린다. 옆집 소리가 다 들린다 그러던데. 그럴 것 같아. 목조주택이면 아니야 목조든 콘크리트로는 상관없대. 그러니까 집을 너무 어쨌든 다닥다닥 짓는 건 좋지 않다. 그러니까 땅을 나중에 고를 때도 단차가 너무 없는 거 조심해야 된다? 결론은 그건가? 그치. 어차피 경사가 있는데 단차 없이 너무 따닥따닥 붙은 작은 땅은 조심해야 된다는 거지. 처음에 집 짓기 전에 야 다 좋아 보이고 막 그럴 것 같지. 우리는 토목공사도 안 된 땅을 그냥 우리는 겁도 없이 진짜 그냥 진짜 겁도 없이 했어. 우리는 겁도 없이 그냥 땅을 지른 거지. 그냥 산이었는데 그냥 이렇게 다 깎아놔가지고 저기 흙무덕이었지. 우와 막 이랬는데 여기가 내 땅이다 이랬는데 땅을 갖고 살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도 내 땅이다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진짜 그래도 사기 안 당하고 어떻게 그래. 아 마당 울타리. 아 이 울타리 우리가 그치. 울타리 얘기도 한번 해보고 싶었어. 그치? 울타리 우리 처음에 주택 초보들이 대부분 하나하나 이제 돈이 다 들어가는데 다 부담스러웠단 말이지. 돈도 돈이고 나는 우선 저 울타리가 이렇게 친 울타리가 있는지도 몰랐어. 미리 지어놓은 집들을 봤을 때 다 그냥 일반 그냥 뻥 뚫린 펜스를 해놨으니까 저렇게 막을 수 있다는 걸 생각을 아예 해본 적이 없어. 왜 도대체 울타리를 치는데 안 보이게 칠 생각을 하지 않았어? 그리고 이게 살다 보니 주변이 불편할 거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한 거지. 근데 저쪽 길은 모르는 사람이 지나다니니까 불편하다고 내가 처음부터 저렇게 하는 거고 아는 사람이 불편할 거라는 생각을 안 한 거지. 근데 처음에 주택 생활에 안 해봐. 로망 같은 그런 게 있어. 이웃 간에 있던 그런 부분들도 그런 것도 있었겠지. 너무 당연하게. 맨 TV에서 본 것들이 그런 거니까. 그치. TV에서 너무 이웃과 뭐 허물 없이 막 이렇게 하는 거리 없이 사는 건 쉽지 않아.
적당한 네. 거리 두고 내 일상을 모두 오픈해야 되는 거잖아. 이렇게 우리처럼 이 작은 땅에 작은 집을 짓는 사람들은 이게 울타리가 아예 없으면 그냥 내 생활을 다 오픈해야 되는 거. 그 전에 그래서 어떤 할머니가 그랬어. 시골도 다 시멘트 담 이만큼 높이 쌓는다. 돌아다닌다 보면 옛날 집들 다 이렇게 높아. 사람 머리만큼 다. 근데 이제 방송에서 미디어가 그렇게 좀 만들어 전원주택은 담 없이 이웃이랑 허물 없이 지내는 거다라는 그 이미지를 좀 심어준 거지. 근데 그렇지 않다. 그렇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지. 이 울타리를 안 보이게 친다는 걸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거지. 그걸로 인해서 두 번 돈이 나갔다. 처음부터 이렇게 안 보이는 담을 치는 거였으면 돈이 덜 들었을 거야. 왜냐면 우리는 보이는 철프레임으로 난간을 친 다음에 그 위에다가 다시 방부목을 박았으니까. 몇 년 전에 그 양평에 있는 고급 주택단지 한번 갔다 그랬잖아. 담은 없어. 근데 엄청나게 높은 저런 책백나무가 완전히 성처럼 집이 안 보이게 다 둘러놨어. 정말 단차가 엄청 높아. 저 위에 꼭대기 집 아니고는 평지에 있는 주택단지들은 가려놨어. 우리처럼 못 모르고 처음에 신난다고 오는 사람들이나 뻥뻥 다 뚫어놨지. 이 주택 초보자들이 프라이버시라는 단어를 떠오르기까지 1년이 채 안 걸린다. 그리고 영국이나 이런 데 가든 프로 보면은 다 이렇게 다 막아놨잖아. 머리 위까지 2m 가까이 다 막아놨어. 프론티아드는 좀 비워놓고 장식성이 있으니까 거기 놔두고 백야드는 그냥 다 완전 다 막아놨단 말이야. 근데 우리 집한테는 백야드지만 뒷집한테는 프론트야드니까 울타리 높이도 이제 애매하지 그게. 이래서 전문가가 필요한 거지. 우리는 어쨌든 돈을 아껴보겠다고 우리가 셀프를 했으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지만 이 푸릇푸릇한 잔디가 바닥에 걸리는 거. 아니 잔디를 좋아하는 사람은 근데 엄청 좋아하더라고. 관리를 잘하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부지런한 것도 적당히 부지런해서는 잔디를 깔면 안 될 것 같아. 매우 부지런해야 된다. 부지런하지 않으면 돈이 있어야 된다. 사람을 써서 잔디를 관리하고 뭐 가지치기도 하고. 그리고 개를 키우면 잔디 키우기 힘들어. 바닷개가 있으면 특히 잔디가 되게 볼품 없어진다. 군데군데 구멍이 나. 오줌 싸고 그리고 애가 파고 개가 많이 지나다닌 길은 잔디가 다 죽어. 그리고 잔디에 개가 똥을 싸놓으면 치우기가 매우 번거롭다. 잔디 풀에 똥이 묻어나가지고 아니 너무 파리가 자세하게 얘기하지 마. 파리가 꼬여 풀에. 알았어. 안 닦여. 알았다고 자세하게 얘기하지. 이거 되게 중요해 진짜. 그리고 마당에다가 100% 잔디는 아니더라도 디딤석 같은 걸 이래저래 깔아놓고 그 사이사이에다가 잔디를 이렇게 올라오게끔 하는 거 이것도 나는 별로인 것 같아. 왜냐? 디딤석 사이에 나온 잔디는 자르기가 힘들어. 그리고 나일롱줄 그 예초기를 쓰면 나일롱줄이 다 끊겨. 돌에 부딪혀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시도했다가 그것도 다 걷어버렸지.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벽돌을 다 발라버렸다. 어쨌든 우리는 노동력으로 한 거니까 그렇지만 노동력으로 했지. 돈이 있으시면 처음부터 병원 디자이너에게 디자인을 받고 맡기는 게 벽돌도 비싸고 예쁜 걸로 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몸 써가면서 부수적으로 들어간 비용을 합치면 아싸리 처음에 비싸게 조경하는 분한테 맡기고 해도 됐었을 것 같아. 그 비용은 그 비용일 것 같지 않아? 그래서 결론은 아 오토바이 지나갔네. 잔디를 깔아도 디딤석은 무조건 있어야 되고 조경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한테 그분이랑 근데 얘기를 잘해서 돈을 써라 그냥. 아, 결론은 그거네. 우리 얘기의 결론은 집도 전문가에게 정원도 전문가에게. 근데 나처럼 노동하는 걸 좋아하면 실수를 반복하면서 배우는 걸 즐거워하는 사람이라면 그걸 후회하지 않고 즐길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할 수 있어. 난 좋아해. 나는 그런 걸 좋아하니까 나는 이게 스트레스 해소에 아주 그치? 효과적이야. 아무 생각도 안 내가 재취업을 하고 나서 직장을 어쨌든 2년 넘게 다닐 수 있게 해준 게 정원이니. 그치. 안 그랬으면 벌써 때려줬을 거야. 어쨌든 마당은 우리 얘기가 좀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 돈을 써라. 우리처럼 돈이 없으면 즐겁게 할 수 있으면 몸으로 때워도 돼. 근데 싸울 거면 싸울 거면은 돈을 쓰고. 우리는 그래도 싸우진 않았잖아. 싸우지 않았어. 싸우지 않았지. 시간 다 됐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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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옷 입었나?